윤석열은요, 이번 대선에서 떨어지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먼저 칠 것이고요. 왜? 홍준표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절대 윤석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윤석열은 이번 대선이 끝나자마자 날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검사들도 여태까지 눈치를 보고 있었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오늘 MBC 보도에 의하면 최은순 씨가 매도를 친 것을 32초 만에 김건희 씨가 받는 그런 거래가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래죠. 그래서 최은순, 김건희 거기에 모든 사건을 봐줬던 윤석열 이들이 갈 곳은 이제는 감옥입니다. 여태까지 검사 백에 검사 사위를 둬서 이리저리 다 빠져나왔겠지만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정의는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윤석열은 사건을 조작하고, 김건희는 주가를 조작하고, 최은순은 장고를 조작하고, 이들은 대한민국을 또다시 조작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은 사건을 조작하고, 김건희는 주가를 조작하고, 최은순은 장고를 조작하고,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작하려 한다. 이런 수많은 사기와 범죄 행각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단한 번의 전과도 없습니다. 그렇죠?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늘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그 전과 사범이라는 그 낙인을 찍으면서 힘이 없으니까 윤석열 같이 힘이 없으니까 기소당했고 윤석열 같이 힘이 없었으니까 늘 차별과 늘그이 세상의 불공정과 싸웠던 이재명 후보와 감히 비교할 게안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설득을 할때 이재명을 알면 정말 이재명을 미워할 수 없고 이재명을 모르니까 이재명을 욕한다. 이재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가난과 싸웠고, 늘 차별과 싸웠고, 불공정과 싸웠고, 늘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던 소년공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이거는 이재명의 대단한 능력도 있지만, 우리 민중들의 삶이었다. 우리 민중들은 늘 약자였고, 차별을 당했고, 서름을 당했고, 무시당했고, 그런 민중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재명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우뚝 서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수 있다. 이재명을 뽑으면 이재명이 힘들고 윤석열을 뽑으면 국민이 힘들다. 반드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저는 정말 이재명을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수 욕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한 일입니다. 남보다도 못한 게 가족인 집안 많습니다. 그게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민중들의 삶이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런 불화가 있었고, 그런 성남시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들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가족 불화가 생겼고, 이건 민중의 삶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집안이 너무나 힘들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 가족들의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던 모질게 자기의 청렴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가족 불화가 났던 겁니다. 윤석열은 모르겠죠. 그들은 모르죠. 교수, 부모님 밑에서 살아서 평생 태어날 때부터 집이 있었고 검찰 사법고시 구술을 해도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후배들 밥 사줘가면서 고시촌에서 공부를 했겠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중들의 서름을 어떻게 합니까? 등록금을 걱정해 봤겠습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 봤습니까? 그냥 공부나 해라. 그러니까 구술을 공부를 할수 있었죠. 어떤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학생들이 구수까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검사의 길을 걸었고,
그런 검사를 거르면서 수많은 힘 있는 자들과 부딪히고 그 사람들에게 로비를 받고 접대를 받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청약 통장을 알고 주 120시간 노동자들의 서름을 알고 모를 수밖에 없죠. 또다시 우리가 저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이 공격당하는 것은 이재명이 민중과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우리와 더 삶이 동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을 만만히 보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역사상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왜?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정치인은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재명의 나라, 과연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 미래에는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인가? 이재명을 생각하면 밝은 미래가 생각납니다. 윤석열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어두운 대한민국이 생각납니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에게 암울한 대한민국에 내 손으로 찍었던 대통령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선거는 다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유세차를 타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재명에게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돌아보셔라. 여러분들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부족해 보인다고 욕하지만 이재명은 그만큼 민중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장에 가도 그냥 악수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사리 파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주는, 왜? 본인들이 겪었던 아픔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적어도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는 밝은 미래가 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왜 이재명이 시장에 가갖고 고사리 파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왜 눈물이 났을까? 그 할머니가 겪고 있는 지금의 희름과 그 할머니가 겪고 있는 손을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났고 우리 민중들의 평범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할머니들이 노후에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 정치가 원망스러우니까 이재명은 눈물을 쏟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알까요? 윤석열이가 고사리 파는 할머니들의 삶을 알까요? 그분들이 왜 고사리를 갖고 이 엄동설안에 몇천 원 벌겠다고 시장 바닥에 앉아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까요? 그냥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돈 없는 노동자들은 저런 일도 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존경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해요. 누구나 편한 삶,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죠. 모두가 그럴 순 없죠. 그러나 적어도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수 있고 좋은 삶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은 주어야죠. 희망을 못 주더라도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지도자가 돼야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왜 아파하는지를 정치 지도자가 알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죠. 윤석열은요, 민중의 삶에 대해서 단 1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삶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득권들의 삶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아픔을 아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대기업의 고용 유연화 정책, 해고를 쉽게 해줘야 되는 게 대기업의 욕망이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평생 그런 얘기만 듣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약자와 서민들은 그냥 그런 민중의 삶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모든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대통령,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있을 때내 삶은 나아지지 않아도 감동을 받는 거고, 그래도 고마워하는 겁니다. 내가 당장 대통령이 바뀐다 그래갖고 내가 갑자기 좋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나를 위해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자부심,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이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희망을 걸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선은요,
정말 민중의 아픔을 아는 대통령, 국민들의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대통령이냐?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기득권의 삶을 지키는 대통령이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선거예요. 어쩌다가 저런 후보와 붙었나? 앞으로 다음 대선부터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 더 민중의 마음을 알고 평범한 서민의 삶을 챙겨줄 수 있는 대통령, 그런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